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고 보면 저는 많죠. 한 20년 가까이 갔는데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진짜 후회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미친 곳이었는데 그런 이게 신발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분을 이제 데리고 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꽁꽁 묶어놨어요. 이분을 또 갖고 에이 풀어줘라 안 도망가니까. 근데 이분이 나보고 자꾸 밖에 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소원이라고.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애동 때니까 그러자고 하면서 내가 풀어주고 이제 신발을 구겨 신고 딱 나갔는데 이 여자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.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야 내가 이 여자가 지금 산으로 토끼는 내가 못 잡으니까 신발을 바로 신어야겠다 하고 신발을 신음과 동시에 멱살을 딱 잡고 신발을 딱 신고 앉혔어요. 일단 얘기를 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여자가 자기는 어디 바다에서 빠져 죽었고 뭐 어떻게 됐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된 관계다 얘기를 하더라고. 왜 자기를 그렇게 때리냐 이거예요. 왜 막 고춧가루로 물을 먹이고 복숭아 나무로 치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. 그래서 내일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하고 일을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또 발광을 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제압을 한다고 또 아스바리를 일명 아스바리라고 모두 걸게 걸고 막 한 거예요. 일 자체가 조금 틀어졌어. 내가 너무 이제 죄송하더라고. 그래서 조금 구설을 타긴 탔어요.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낫긴 나섰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. 또 한 예로 이제 저쪽 경상도 통영 쪽에 그분을 방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해. 그 통영 쪽 법사 보살님 경상도 쪽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의논한 결과 저기 계룡산에 계시는 그 법사님을 청하면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. 제 얼굴이 이렇게 조금 강하면서도 이쁘장한 얼굴이잖아요. 일단 귀엽고 저를 청하길래 가게 됐어요.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자들을 몇 명을 세워놓고 같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자 이거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 나 혼자 들어가서 그래 데리고 나올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어라. 뭐 그 여자 하나 데리고 나오는데 그게 뭐 다 들어가냐.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. 그때 여자가 눈을 뜨고 누워있다가 나를 보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. 자는 척. 여기 그 자는 척 하지 마시고 갑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소리를 배럭같이 지르는 그러면 이제 반항을 하는 하고 손가락을 해갖고 이렇게 누르고 좋게 얘기했더니 따라 나와요. 손잡고.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어안이 벙벙한 거지. 그래서 또 묶으래. 도망간다고. 안 묶어도 된다. 이 사람을 딱 경원하는데 진짜 영이 있는 법사와 일반 법사는 또 틀려. 귀신들이 볼 때는. 그래서 귀신들이 옆에서 영이 없다 치고 좀 약하다 싶으면 욕을 해요. 에이 하고 이 욕을 하면 이것은 내가 뭐 그 귀신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두둥 치니 귀를 막기 시작하더라고요. 소리를 들고. 그래서 내 옆에다 눕혀놓고 두 명인가 아무튼 세 명을 끌어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여자가 미친 척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인간 반이야. 인간이 반 미친 척 하는 거고 귀신이 반 들린 거고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끌어냈는데도 미친 척 하니 내가 사실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다 나가라고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미친 척 하냐.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미친 척 하라고 하니까 나 미친 척 하는 거다. 정신병원에 들면 약을 안 먹으면 거기서 막 묶어놓고 막 한다는 말이요. 그래서 미친 척하고 약도 먹고 한대 자기가. 그래서 내가 구술 중단을 시켰어. 이 사람은 이미 나섰다. 나야 사실 돈 받고 갔기 때문에 일주일 하면 사실 돈 벌고 좋지만 이 사람은 이미 나선 거 맨날 해봤자 이 사람 연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끝을 맺은 적이 있어요.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그 한 얘가 내 1년 밑에 이제 걔도 이 길 가다가 이제 지금 고인이 됐지만 산을 갔는데
눈빛이 조금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야. 걔는 멀쩡한데. 내가 장난으로 이제 얘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다섯 명이 달라들더니 걔를 눕혀놓고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누구냐 하는 게 나 누군데요 했더니 아직 안 갔네 하고 또 눌러. 그러니까 아 나 고모예요 거짓말 하는 거야 그때는. 그래갖고 너 어디로 가는 거야? 나 산으로 갈게요 하니까 끝나는 거야. 다리 잡고 팔 잡고 양쪽에서 팔 잡고 하니 겁나지 자기도 이제 없는 귀신도 간다.